반가운 손님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4.3 71주년을 맞아 공연을 위해 제주를 찾은 조선무용가 김영란 씨와 그 단원들인데요. 고향을 찾아서인지 표정이 무척 밝습니다. 뭐 몇 번 오도 정말 자기 고향에 왔다는 기분이 납니다. 참 기쁩니다. 예. 아, 좀 왔는데 내일 공연 잘하겠습니다. 사삼의 바람을 일으키자! 춤으로 4.3을 그리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이 숙명처럼 다가온 4.3의 역사를 온몸을 다해 몸으로 울고 어루만지는 조선무용가 김영란 씨. 4.3 71주년 그 바람의 몸짓을 만나봅니다. 4.3 전야제 행사가 열릴 제주시청 광장. 숙소에 짐을 풀지도 못한 채 김영란 무용단 단원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먼 길 오셨습니다. 선생님, 무대 사이즈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m 하고요. 폭이 지금 아마 연습하는데 그거 뭐 지장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팀 한 팀 차례로 전야제 리허설이 진행됩니다. 무대를 보며 규모와 동선을 가늠해 보는 김영란 단장. 고향 제주에서 그것도 4.3을 주제로 서는 무대,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우리가 이런 행사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정말 감격스럽고, 저는 또 고향이 여기이고 더더욱 그런 감정이 납니다. 제주와 4.3 그리고 어머니. 영란 씨의 어머니는 4.3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식들에게조차 내색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깊은 슬픔. 아이고, 나 젊었을 때 없어지지, 어머니. 비로소 마주하게 된 어머니의 슬픔. 그런 4.3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영란 씨는 작품 4.3의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하는 그이지만 이번엔 그 어떤 무대보다 마음을 더 쏟게 됩니다. 리허설을 하던 무용 단원들, 뭔가 문제라도 생긴 모양인데요. 때로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무대. 무용을 하는 이들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 버리고 다리가 들어가. 네. 그 무대 감독님, 이게 좀 무대는 작고 좀 마르도 이런 게 불편한 거 있지만 바람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제주도의 바람을. 제1교포 3,4세로 구성된 김영란 민족무용단.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를 알아야 했습니다. 4.3을 공부하던 이들은 자신의 뿌리인 제주섬의 고통에 깊이 아파했습니다. 역시 그 밖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 연습 때 하고 달리 쇼르랑 잘 다르지 못해서 본방까지 조금 집중해서 잘 하겠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찾은 곳은 4.3 평화공원. 공원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봄의 화사함을 만끽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기에 제주의 4월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단원들에게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모녀상. 시린 겨울 하얀 눈 속. 아이를 보듬고 죽어가는 어머니. 이 처절한 모습은 영란 씨 창작무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야, 또 몇 시간 후에 우리가 행사 무대에 나가게 되기 전에 이렇게 모녀하고 같이 여기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용 활동을 하는 속에서도 아주 귀중한 경험으로 되었고, 또 4.3을 후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직접 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겪었던 4.3. 세월이 많이 흘렀기에 제1교포 3, 4세대들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희미한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접한 4.3의 참혹한 모습에 금세 눈물이 터집니다. 4.3은 잊혀질 역사가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영원히 기억돼야 할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전시관에서 만나는 4.3의 역사, 4.3의 발발과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동안 탄식이 흐르고 얼굴은 굳어 상기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조금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슴 아프고 정말 우리들이 더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먹한 가슴을 안고 돌아온 저녁, 제주시청 광장에서는 전야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4.3 퍼포먼스로 시작된 4.3 전야제. 지난해 4.3 70주년 광화문 광장 무대에 선보였던 극단 경험과 상상의 작품. 4.3의 영령들이 전해주는 비탄과 슬픔, 희망과 상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김영란 무용단의 차례입니다. 비극의 현장 제주에서 올려지는 4.3의 진혼무. 단원들의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도쿄에서 열린 4.3 70주년 추모제에서 무대에 올렸던 4.3의 바람. 그때도 온 마음을 다했지만 오늘 제주에서의 무대는 유독 떨립니다. 마치 바람 속에 빛 속에 4.3의 영령들이 지켜보는 것만 같습니다. 눈 쌓인 겨울, 토벌대에 쫓기다 총을 맞아 쓰러져간 모녀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창작무 4.3의 바람입니다. 처연한 몸짓으로 풀어내는 4.3. 관객들은 무용단의 몸짓 하나하나에 숨죽인 듯 지켜보는데요. 섬에 불어닥친 광풍에 꽃잎처럼 쓰러져간 넋들을 위로하는 진혼무에 관객들의 마음도 요동칩니다. 때로 하나의 몸짓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온몸으로 전하기 때문이겠죠. 매번 무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김영란 씨. 달려가 단원들을 꼭 안아줍니다. 저도 옆에서 보고 있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와서 춤추어준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무용을 통해서 이 4.3의 바람도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제주도 와서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작품을 통해서 4.3의 넋을, 정신을 우리가 잊으면 잊지 말아야 된다고 예 결의도 다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광풍으로 불어닥친 70년 전. 그 바람에 죄 없이 쓰러져간 숱한 사람들, 그 영혼을 위무하는 김영란 무용단의 몸짓, 그러한 몸짓들이 모여 언젠가 이 봄의 바람이 따뜻하게 섬을 감쌀 수 있길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